아이쿠, 사우정의 똥팬티. 참장법사와 푼우웅 일행이 여행을 하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나는 똥냄새. 냄새의 원인은 사우정의 팬티. 똥 묻은 팬티를 입고 있는 사우정. 보다 못한 참장법사가 돈을 주며 삼형제에게 팬티를 사오라고 했다. 손우공이 속옷 가게에 가서 점원에게 말했다. 누나, 팬티 7장만 주세요. 내일 갈아입게요. 그러자 점원이 말했다. 어머, 오공이는 생긴 것처럼 깔끔하구나. 잠시 후, 저팔계가 속옷 가게 점원에게 말했다. 누나, 저 팬티 3장만 주세요. 그러자 점원이 물었다. 아까 오공이는 7장 샀는데? 넌 왜 3장만 사니?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이틀에 한 번씩 갈아입으려고요.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엔 사우정이 속옷 가게에 팬티를 사러 뛰어왔다. 누나, 저는 팬티 4장만 주세요. 그러자 점원이 말했다. 오정아, 그래도 네가 저팔계보다 한 장 더 사는구나. 넌 어떻게 갈아입을 거니? 그러자 사우정의 대답에 점원은 뒤로 나다빠졌다. 사우정이 한 말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으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쿠,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